전기요금 아낀다고 아끼는데 왜 줄여지지 않는 걸까요? 사실 저희 남편이 성격이 좀 쪼잔한 편이라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걸 못 보는 성격이에요. 이제는 냉온수기에 온수기능까지 꺼놓으라 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어떻게 마시라고. 에너지 절약는 도와주세요. 가정마다 보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냉온수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가정과 사무실에선 보통 하루 24시간 내내 냉온수 기능을 모두 사용하죠. 1시간 동안 냉수와 온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때 얼마만큼 전력이 소비되는지 에너지 절약맨들이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고민처럼 냉온수기의 온수 기능을 끄는 것이 실제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지 몹시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동일한 시간 동안 온수 기능을 끄고 사용해 보았습니다. 냉수와 온수 기능을 모두 사용할 때와 비교해 전력량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온수 기능을 끄니 전력량이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네요. 냉온수기에 온수 기능을 끄고 사용할 경우 한 달이면 약 10,000원, 1년이면 약 120,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커피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죠? 그럴 땐 냉온수기 대신 커피포트를 사용해 보세요. 커피포트를 사용해 1리터의 물을 95도로 끓이는데 소비되는 전력량은 약 90와트아워. 어머나, 커피포트가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한다고요? 걱정 마세요. 사용 시간을 환산해 보면 다르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냉수 기능과 커피 포트를 함께 사용해도 냉온수기에 냉수와 온수 기능을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온수 기능은 끄고 뜨거운 물은 커피 포트로. 좋다 좋다 딱 좋다. 에너지 절약맨 도와주세요. 자, 마이크 건드리면 안 돼요. 아, 한 번 더요. 왜요? 네. 놀라는 거? 지쳤어 제가. 야. 아, 가만히 있어. 파랑 앉아 있어, 맞아 있어. 어, 됐어. 아, 지금 어. 어, 됐다 이제.